굿모닝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과 프로듀싱 계약의 조기 종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공시는 이사회 결의 전의 사전 공시로 해당 내용은 향후 당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라이크 기획은 SM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인 이수만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입니다. 이 SM엔터테인먼트는 라이크 기획과 용역 계약을 맺고 매년 인세로 수백억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114억 원이 넘는 비용이 이 라이크 기획 프로듀싱 비용으로 지급되기도 했는데요. 이 앞서 얼라인 파트너스는 올 들어 수차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은 지난달 SM과 이 라이크 기획 간의 용역 계약과 이 인세 지급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해당 계약을 종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 내용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나날이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이 의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따라서 국내 대표 의류 OEM 기업인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고환율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전날 시장에서도 6%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서 올 상반기 의류 OEM주들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싣게 된 건데요. 이 하반기에도 이런 달러의 흐름은 이어질 걸로 내다봐서 이 의류 OEM 주가의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3분기는 또 업계 성수기라고 하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 한편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나이키 의류 공장을 인수하면서 사업 다각화에도 나서고 있어서 내년 수익성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는데요. 이 환율과 의류 OEM 기업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유럽의 의약품청에 낸 이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후보 물질에 대한 이 재심사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물질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업인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개발하는 바이오시밀러로 유방암과 전이암, 이 위암 등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업은 2019년 유럽 의약품청에 해당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5월 약물 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3일 후에 재심사를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회사는 약 4개월 만에 일부 분석시험 방법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품목 허가를 신청하겠다면서 이번에 재심사 신청을 자진 철회하게 된 겁니다. 한편 향후 이 미국 FDA에도 이 후보 물질에 대한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앞으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종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매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사모펀드 운용사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이 회사 경영권 지분을 내놓게 된 건데요. 이 IMM 프라이빗 에쿼티는 크레디티 스위스를 주관사로 선임해서 에이블 CNC의 매각 절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매각 대상은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보유한 에이블씨의 지분 59.2%인데요. 이 지분의 예상 매각가는 약 2천억 원입니다. 이들이 2017년에 에이블 CNC를 인수하게 된 건 중저가 제품 중심의 가격 경쟁력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수 시점을 기점으로 악재가 겹치게 됐죠. 이 인수 직후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이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이 끊기게 되면서 직격탄을 맞게 됐고요. 또 2017년에는 112억 원에 달하던 영업이익이 2019년에는 18억 원까지 확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223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려는 이 중견 기업과 중저가 제품의 라인업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 국내외 화장품사가 주요 인수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무신사처럼 화장품 분야 자체 브랜드 제작에 나선 곳들도 현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도 이 행보를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